수능이 쉽게 나와도 원점수 100점은 1등급이고 수능이 어렵게 나와도 원점수 100점, 만점은 1등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원점수 만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시험이 어떤 너를지든 여러분은 상관없이 성공적으로 대학에 입학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7월 중순이죠. 수능까지 120여일 남았습니다. 120여일이 남은 이 시점에 과연 만점이 가능할까? 내 수능 성적에 역전이 가능할까? 라고 의구심이 드실 것이고요. 그리고 믿지 않으시는 친구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의 경험을 미루어 그리고 제가 16년 차입니다. 아이들 가르친 지 16년 차 저의 경험을 미루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도 만점을 여러분 대신 뭐 그냥 98점, 97점이 아니라 만점, 100점을 목표로 하시면 당연히 여러분 역전 가능한 수능 1등급이 가능하고요. 대신 여러분 만점을 목표로 하시려면 두 가지를 지금부터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상 지금 120여일밖에 남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시간의 이 한계 속에서 여러분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주신다면 그 만점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첫 번째는 전략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효율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전략적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각 등급별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 학습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 전략적인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임의로 최상위 그리고 중상위 그리고 중하위권으로 나눠서 이번 여름방학에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상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정적인 1등급이죠.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도 원점수 100점을 받은 시험이 쉽게 나와도 어렵게 나와도 상관없는 그런 친구들인데 문제는 혹시 올해 수능에서 정말 쉬운 수능 영어가 나왔다면 어쩌면 이 쉬운 수능 영어의 최대 피해자는 이 최상위권 친구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 너무너무 영어를 잘했는데 그날 컨디션의 난조로 한 문제 정도 실수를 해서 2등급이 되어버리면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하거나 N수를 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이 최상위권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무결점의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무결점의 공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수능 영어 영역에서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 그 약점을 이번 여름방학에 정복하는 것, 그 약점을 절대적으로 정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최상위권 친구들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최상위권 친구들 공통적으로 힘들어하는 유형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빈칸 내용 추론이죠. 물론 작년 수능에 비해서 2015 수능은 7문제에서 빈칸 내용 추론이 4문항으로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 최고의 변별력 확보 최고의 문제가 빈칸 내용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빈칸 내용 추론 정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어법성 판단 문제입니다. 지금 각계각층의 수능 영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올해 난이도 조절은 어법성 판단이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법성 판단 정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유형은 사실 그렇게 변별력이 높은 유형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2015 수능에서 비중이 두 배로 높아진 간접쓰기 영역, 간접쓰기 영역 중에서도 주어진 문장 넣기와 순서 정확히는 사실은 최상위권 친구들 중에서도 약한 친구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셔야 되는데 공략하실 때는 일단 최근 최소한 5개년 기출문제는 푸셔야 됩니다. 아, 평가원에서는 이런 유형을 이렇게 출제하는구나.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EBS 연계교재를 통해서 각 유형에 관한 문제 푸셔야 되고요. 그런데 최상위권이라면 정말 내가 무결점의 실력을 갖겠다면 기출문제도 그리고 EBS 연계문제도 아닌 여러분 한 번도 연계되지 않은 양질의 좋은 문제들, 새로운 문제들을 이번 여름방학 때 이 유형에 대해서는 많이 많이 푸셔서 무결점의 실력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우리 불안한 1등급부터 이제 중상위권, 이제 1등급에서 3등급인데 얻어걸린 1등급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가장 많은 멘붕을 겪고 계실 친구들입니다. 나는 그래도 중상위권 정도는 됐었는데 내가 작년과 지난번 시험과
그냥 큰 차이가 없이 보았는데 점수는 비슷한데 등급이 확 떨어진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그런 경험들 좀 하셨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장 큰 멘붕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엔 가장 성실한 축에 끼는 친구들입니다. 성실하기 때문에 어휘도 어느 정도 열심히 외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성실하기 때문에 문법 학습도 하셨을 거고 구문 학습도 하셨을 거고 그래서 문장 단위의 해석은 난 그 누구보다도 잘한다 라고 자신은 하는데 문제 여러분 우리 수능 영어는 독해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해라고 하는 것은 문장 단위의 해석이 된다고 해서 독해 문제를 맞추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독해는 그 문장 간의 유기성을 파악해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 그걸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 불안한 1등급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상위권 친구들은 유기적인 독해 학습을 이번 여름방학에 최우선 과제로 삼으셔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유기적인 독해 학습은 하는 것이냐. 일단 문제 유형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수능 영어 교재는요. 다 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무슨 뭐 도표 문제이건 아니면 그것이 지칭 추론 문제이건 그것이 주제 추론 문제이건 상관없이 유형과 상관없이 어떤 지문을 보시든지 글의 서두예요. 일반적으로 글의 서두는 첫 문장 두 번째 문장까지가 글의 서두이거든요. 그곳을 보고 거기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어구를 통해 중심 소재를 찾으시고요. 그리고 이 중심 소재를 가지고 도대체 필자가 무슨 말을 하려나 주제를 한번 예측해보세요. 그리고 지문 끝까지 절대 스킵하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스킵하지 마시고 지문 끝까지 읽으시면서 그 주제가 구현이 됐는지 한번 파악하시고 여러분의 언어로 촌스럽지만 옆에서 쓰세요. 아, 이 지문은 이런 주제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 해석지를 보시면서 내가 생각한 주제와 요즘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뒤에 해석지에 이 글의 중심 소재, 이 글의 주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맞아떨어지는 지 좀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는 이 문제를 맞췄네 맞추지 않았네가 아니라 각 지문에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내가 정확히 파악했네 하지 않았네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2등급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이 아니고요. 이 범위에 있는 등급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양으로 치지 마시고 질로 치십시오. 하루에 단 10지문만 하더라도 그 지문의 주제는 내가 정말 빠삭하게 정말 찾아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하위권입니다. 사실 예년 같으면 지금 1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중하위권 친구들에게 너 만점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건 헛된 희망이고요. 그런 희망을 드릴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올해 2015 수능은 좀 독특한 수능입니다. 정말 중하위권 친구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공부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혹시 정말 수능이 쉽게 나온다면 정말 인생 역전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고 그러한 수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하위권 친구들도 내년에 한 번 더 여러분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아 나도 1등급 나도 만점 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실 때 아 할 수 있어라는 욕심이 앞서서 파이널 실전 문제 푸시고요. 수험생 코스프레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학생일수록 여러분 기본 개념을 탄탄히 하셔야 됩니다. 일단 문장 해석이 돼야지 독해를 하는 거니까 문장 해석을 할 수 있게 이번 여름방학 동안 두 가지를 빠르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그럼 문장 해석하려면 당연히 어휘학습 되셔야 되죠. 그런데 어휘학습 하려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어휘책 들고 다니면서 본 것도 보고 그러시는데 그것보다는 어차피 우리 2015 수능에서 그리고 수능 영어에서는 EBS와의 연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EBS 연계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휘학습을 하시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휘학습을 하실 때는 EBS 연계 교재에 있는 단어를 외우시고 그 외운 단어를 가지고 EBS 연계 교재를 푸시고요. 그리고 우리 어휘는 내가 잘 외웠는지 외우지 않았는지 테스트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함으로써 이 3단계를 거치셔서 어휘학습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어휘학습을 매일매일 하는 것과 동시에 문법학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장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된다? 문법학습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법학습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왜? 재미없고 어렵고 할 것 더럽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렵지 않고 쉽고 그리고 정말 지루하지 않고 재밌고 그리고 방대하지 않고 간략하다면 문법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문법 학습은 반드시 전공자의 문법 강좌를 수강하셔야 됩니다. 네, 전공자의. 왜? 전공자들은 여러분 누구보다 문법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있고요.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오히려 쉽고
재미있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더 간략하고 컴팩트하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공자의 강의를 지금 당장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